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리의 파로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붕괴를 한 것을 기입하는 장부를 붕괴장이라 해요. 붕괴장부, 붕괴장하는 붕괴장부, 그죠? 예, 그러나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요 붕괴장 대용, 요 대신 사용하는 것이 전표입니다. 전표, 예, 붕괴장 대신에 사용하는 거, 전표, 전표 말, 뭐 전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돈 들어오면 무슨 전표? 입금 전표. 돈이 나가면은 출금 전표.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 현금이 없는 거래 있죠. 대체 전표라 합니다. 그럼 이 전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금 전표. 입금 나갔다 그죠? 출금 전표. 현금이 없는 거는 대체 전표. 이세 가지.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요거는 건별로 작성합니다. 한건한 건당 현금이 나갔다 하면 출금 전표, 현금이 들어오면은 입금 전표, 외상으로 한 거는 대체 전표 이렇게 은별로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가 물건을 사고 팔고 뭐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고 그죠? 외상값 받고 갚아주고 하죠. 그럼 하루에도 여러 거래가 뭐 여러 수십 건 생깁니다. 그럼 여러가 수십 건 수백 건 생기는데 그거 하나하나 전부 전표를 끊죠. 전표를 끊는데 그러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잖아, 그죠? 그걸 이제 끊어놓고 이제 하루 이제 말하면 이제 마감을 합니다. 예. 마감을 하는데 그 많은 걸 끊어놓고 나서 하나하나 입금인지 출금인지 구분할 거면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전표 용지 색깔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색깔로 구분해놨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색깔이 뭐냐 하면 현금이 들어왔다, 그죠? 들어오면은 기분이 좋죠.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입금 전표는 붉은색이고.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입술이 새파라집니다. 요거는 파란색. 아, 요거는 청색이구나. 현금이 들어왔다. 아, 이거는 기분 좋으니까 그냥 붉은색이고. 현금이 나갔다. 입술이 새파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파란색이고. 이거는 뭐, 대체 전표 이거는 현금 수반 안 하니까 그냥 흑색입니다. 까만 거. 흑색으로 구분한다. 이 전표를 가장 많이 쓰는 데거든요.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 여러분들은 이제 은행 가 보시면 이제 뭐 은행고 직원들이 작성하는 게 전부 하나하나 전표입니다. 은행 마감 시간에 보면 몇 시? 한 4시 되면 끝나죠, 그죠? 4시 되면은 마감을 하지만 문은 닫지만 퇴근 안 하죠. 그날 그 전표 전부 집기를 합니다. 그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퇴근합니다. 예. 전표 집기를 해서 이제 그날 일기표를 작성하죠. 그게 뭐냐 이겁니다. 매일 작성하는 건 시삼표인데 매일 작성하는 건 일개표, 매주 작성하는 건 주개표, 매월 작성하는 월개표, 매년 작성하는 연개표인데 그만 안 쓰고 그냥 시삼표를 합니다. 아셨죠? 매일 작성하는 일개표, 매주 작성하는 주개표, 매월 작성하는 월개표, 매년 작성하는 그냥 시삼표를 하는데 그럼 아파트에서는 이걸 매일 못합니다. 매일, 그죠? 또할 필요도 없죠. 아파트에 뭐 물건 사고 하는 거리가 그걸 매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뭐 월계표 정도 작성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주계표도 하지만 월계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1년치를 묶어놨다가 만약에 요 금액이 틀려버리면은 이거 전부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많은 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디 틀리는지.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요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 하다 보면은, 아, 요게 맞으면 계속 검증해 나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는 뭐 월계표를 많이 작성합니다. 단지만 좀 다릅니다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차례에 맞춰 보는 거죠. 아시겠죠? 아, 요런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붕괴장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죠? 예, 다음 한번 보세요. 교재. 예, 49쪽입니다. 페이지 교재. 우리 교재 49쪽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계정기입의 법칙이 나와 있잖아, 그죠? 예, 이게 바로 붕괴 법칙입니다. 붕괴. 바로 거래 판로수 이 관계죠. 그 아래 보시면 5번 한번 보세요. 대차 평균의 원리. 이해하셨죠? 그리고 자기 검증 기능 이해하셨죠? 그죠? 예. 넘기세요, 이제. 50페이지. 붕괴와 정기 나오잖아, 그죠? 아, 이제 아래 보시면은 기본 예제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붕괴했습니다, 그죠? 네, 붕괴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다음 글을 붕괴하고 원장에 정기하시오 돼 있죠. 1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그 기본이죠. 바로 위에를 잠깐 한번 보세요. 상품 1,000원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죠? 상품이 들어왔네. 상품 1,000원 들어왔다. 그죠? 자산의 증가. 현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 1,000원 했죠. 그 이걸 이제 이게 붕괴잖아. 그죠? 이걸 기반 장부를 뭐라 한다. 그렇죠? 붕괴 장애를 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작성합니까? 총계적 원자. 이걸 작성하죠. 자산 A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런 계정이 있다. 그죠? 이렇게. 만약에 요 계정은 현금 계정이고 요거는 상품 계정이라 하겠습니다. 예. 요 계정이 뭐죠? 장부죠. 그죠? 이게 아까 제가 T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우리 표준식 장부입니다. 이 장부에서 요것만 띈 거잖아.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띈 거. 여기 무슨 계정? T자 계정. 그죠? 영어로 T자잖아. 그죠? 요게 요겁니다. 약식 계정. 우리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이래 하게 됩니다. 그럼 장부는 여러분들이 문구점에 가보시면 장부 많죠. 그죠? 그러면 뭐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문구점에 갈 일이 있을 때 일부러 막갈 필요는 없고 한 장부 한번 구해하세요. 가서 아 이런 게 장부구나 한번 보시면 되죠.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준식으로. 자 보세요. 만약에 그 날짜가 뭐 날짜가 없네요. 만약에 날짜가 뭐 1월 5일을 가정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차변에 상품이 있죠. 그죠? 1,000원 있다. 그죠? 뭐 상품 차변에 1,000원. 그죠? 상품 차변에 1,00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걸 반대편 계정으로 적어준다 그랬죠. 현금. 날짜는 1월 5일이다. 그렇죠? 그럼 또요 전개 보기. 현금은 대변에 있죠? 현금 대변에 1,000원. 아셨죠? 1,000원 적어주고, 1월 5일이잖아. 그죠? 반대 계정 뭐죠? 상품. 이렇게. 이걸 뭐라 하죠? 원장에 이렇게 옮기는 절차를 뭐라 한다? 전기라 한다. 전기. 아시겠죠? 전기. 그 원장을 정해 옮겼다. 그죠? 아래. 자, 붕괴 한번 보겠습니다. 붕괴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이제 답이 있죠. 그죠? 답을 보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니까. 현금 6만 원 출자에 영업을 개시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이해하셨죠? 두 번째. 상품 4만 원을 현금 주고 사왔다. 현금은 나갔죠? 상품 들어왔다고. 들어간 거는 차변, 나간 거는 대변. 3번. 원가 만 원의 상품을 만 오천에 현금 받고 팔았다 그랬으면 현금 들어왔잖아. 그죠? 차변에 현금 만 오천 들어왔죠? 대변에 적을 때 상품 만 원과 그 차익을 뭐란다?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분개한다. 그죠? 예. 4번. 상품 6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랬습니다. 들어왔죠? 상품이 들어왔잖아. 그 차변에 상품, 대변에 외상 잡았잖아. 외상 매입금, 부채가 증가됐습니다. 그죠? 5번. 상품 3만 원을 2만 8천에 팔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손해봤네, 그죠? 근데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대변에 갑니다, 그죠? 얼마짜리를? 3만 원짜리를. 그죠? 돈안 받았죠? 외상으로 팔아서 외상 매출금, 요래 적을 겁니다. 외상 매출금. 그 외상 매입금 앞으로 제가 요래 적을게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얼마? 외상 얼마에 팔았습니까? 받을 돈 얼마? 2만 8천이잖아, 그죠? 그 2천 손해봤잖아. 이게 뭐죠? 손실. 무슨 손실? 상품 매출 손실. 이렇게. 아셨죠? 예. 다음 6번. 외상 매입금 2만 원 현금 지급받아 현금이 나갔잖아. 대변에 현금. 왜 나갔습니까? 외상 매입, 차변에 외상 매입금. 7번. 보험료를 1,000원 현금 지급했으면 현금 나갔죠? 대변에 현금, 차변에 뭐하고? 보험료, 비용 발생. 요 붕괴. 그럼 붕괴를 보고 이제 오른쪽 뭐 원장에 옮겨놨잖아. 그죠? 원장 옮겨. 요 절차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붕괴는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중요한데, 이 붕괴는 여러분들 필수하셔야 됩니다. 예, 실무에 가서는 우리가 붕괴해서 기표, 이 전표 기장을 기표한다 이러거든요. 요 붕괴만 예,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은 전부 이런 게 이제 자동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전산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거래를 전부 입력해줘야 되잖아, 그죠? 입력해주면 이 작성이 자동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붕괴하는 건 아셔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붕괴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도만 아시면 되죠. 이것만 아시면 되잖아.
아시겠죠?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붕괴는 제가 앞으로 이제 붕괴 나오면은 이제 하는데 그걸 뭐 아, 부채 증가하면 그게 차배이더라 대배이더라 하면 안 되고 부채 증가는 대변, 자본 감소는 차변, 비용 발생은 차변 이런 거는 정확하게 그렇죠? 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회계 원리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란 말 잘 안 합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필요 사실은 뭐 계산하는데 뭐 암기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런데 꼭 또 암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암기라기보다 좀 반복해야 될 거. 이런 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그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붕괴하는 걸 아는데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붕괴를 이렇게 하는데 붕괴의 기본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예. 그 기본 문제 4번 있잖아, 그죠? 그 7 문제 있죠? 이거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47쪽에 3번 문제. 요거 붕괴. 그럼 3번에 그 열 문제 붕괴하고 지금 50페이지에 4번에 붕괴 7 문제하고 총 17 문제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가서 뭐 제가 혹시 붕괴 좀 몇 문제도 할 겁니다. 해 보면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아, 자본의 증가하면 이 대변 그 정도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수익 발생은 대변이다. 자산 감소는 대변이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요건 좀 기억하시고. 그럼 47쪽 다시 돌아옵니다. 자, 1번. 붕괴합니다. 지금도 옆에다 붕괴하세요. 1번. 외상 매입금 5만 원 현금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현금 나갔네. 제가 안 적을 겁니다. 대변이 뭡니까? 현금 5만 원. 차변이 뭐죠? 외상 매입금 5만 원. 말로 하겠습니다. 다시.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그러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외상 매입금. 두 번째, 외상 매출금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돌아왔잖아요. 차변의 현금 2만 원, 대변의 뭐죠? 외상 매출금 2만 원. 3번, 차입금 이자 5천 원 현금 지급에 현금 나갔잖아요. 대변의 현금 5천 원, 차변의 뭐죠? 그렇죠. 이자 비용 5천 원. 아시겠죠? 그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예. 4번, 현금 50만 원 원해봐 영업을 개시하다 그랬습니다. 현금이 들어왔네. 차변의 현금. 영업의 대변은 뭐죠? 자본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아시겠죠? 그죠? 예. 5번. 원가 5만 원의 상품을 7만 원에 팔고 대금 예상했습니다. 상품 나갔잖아. 대변의 상품. 그죠? 대변의 상품 5만 원. 이익 봤죠? 상호 매출이 2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7만 원 됩니다. 다시. 5번 다시 하겠습니다. 상품 팔았습니다. 상품 나갔잖아. 대변의 상품 얼마? 5만 원. 상품 매출이 2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7만 원. 6번. 차입금 5만 원과 이자 5천 원 현금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현금 나갔죠? 똑같으면 이거 하고 대변의 현금 얼마? 5만 5천 원. 차변의 차입금 5만 원, 이자 비용 5천 원. 7번. 현금 10만 원 차입하다 그랬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빌려왔습니다. 현금 차변의 현금 10만 원. 대변은 뭐죠? 차입금 10만 원. 8번. 수수료 3천 원 현금 지급하다 현금이 나갔습니다. 대변의 현금 3천 원, 차변의 수수료 비용 3천 원. 9번. 현금 8천 원 현금이 나갔잖아요. 대변의 현금, 차변의 도난 손실해도 되고 뭐 잡손실해도 됩니다.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잡손실. 10번. 점주가 사용으로 현금이 주는 인출에 가버렸습니다.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죠? 대변의 현금, 우리에서 자본이 감소됐죠. 차변의 자본금.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현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서 우리가 요 붕괴 10문제하고, 그 50쪽에 붕괴 7문제하고, 7문제 있죠? 요 붕괴는 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요거는 꼭 좀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붕괴는 이해하시잖아. 그죠? 예,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예, 붕괴를 하고 지금 붕괴장에 기입했잖아. 그죠? 기입하고, 붕괴를 기입한 장 붕괴장이니까. 그 다음에 원장 작성했습니다. 51쪽에, 우리 교재를 보세요. 51쪽에 보면 붕괴 작성해놨죠. 그죠?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가 뭐죠? 그렇죠. 바로 시산표죠. 그죠? 바로 이거. 시산표입니다. 예.
그럼 이제 예, 그거 보세요. 예, 현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현금. 예, 책을 보고 하겠습니다. 51쪽에. 여러분들은 예, 걸리지 마세요. 예, 이거는 어딨나 하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세요. 제가 그거 찾아드리겠습니다. 55쪽. 예. 우리 교재 51쪽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실 때는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현금 보세요. 51쪽을 보십니다. 현금의 자비를 얼마죠? 7만 5천 원이죠. 대변액이 얼마입니까? 6만 1천 원이죠. 그죠? 이렇게. 어느 쪽이 큽니까? 자변이 크죠? 얼마? 1만 4천 원. 큰 쪽에. 두 번째.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변액이 얼마? 2만 8천 원이죠. 대변은 제로네. 그죠? 뭐 자변이 크잖아. 2만 8천 원. 다음 상품입니다. 자변액이 얼마죠? 10만 원이죠. 대변액이 얼마죠? 4만 원이죠. 자변 대변. 그죠? 자변이 크죠? 얼마? 6만 원이다. 외상 매입금이죠. 자변액이 얼마죠? 2만 원이고 대변액이 6만 원이죠. 대변이 얼마? 4만 원 크다. 그죠? 자본금 자변 없네. 그죠? 제로. 대변 얼마죠? 6만 원. 대변이 크잖아. 그죠? 큰 쪽에 6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 다음에 성매출 이익입니다. 차별이 없죠? 대변은 얼마? 5천 원이죠. 대변에 5천 원. 성매출 손실이죠. 차변에 2천 원. 대변은 제로입니다. 그죠? 차변에 2천 원. 보험료. 차변에 천 원. 대변이 없죠. 천 원.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 자, 금액 합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 합계, 예, 합계 하면 얼마죠? 예, 10만 5천 원 나옵니까? 예. 요 합계, 예, 하면은, 20만 6천 원. 예, 요 합계 해보세요. 20만 6천 원이고. 대변 합계는 10만 5천 원입니다. 자, 보세요. 이 합계와 이렇게 같잖아. 그죠? 이 잔액과 이 잔액이 같죠? 서로 같다. 그럼 이거는 정확하다. 이 말이죠. 시산표라는 거는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보는 표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왜? 이거는 원장이 맞나 틀리나, 원장의 정부 맞나 틀리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시죠? 시산표의 역할을 하면은 첫째, 원장이 맞나 틀리나 알아보고, 두 번째는 요 원장을 기본으로 해서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토대를 마련해 준다. 요게 두 가지 요 목적입니다. 시산표 작성하는 목적. 원장이 맞나 틀리나 원장의 정보를 확인하고 요걸 가지고 재무제표에 작성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 이거 기본 자료. 그죠? 요게 시산표.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죠? 이거잖아. 그죠? 예.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재무 상태표는 제가 BS, 바란스 시트라고 그랬습니다. 손익 계산서는 프로필 앤 로스가 PL로 나타냅니다. 자, 이것도 작성하지 마세요. 이건 교재 또 뒤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교재 보시면은 63쪽 한번 보세요. 63쪽에 보시면은 예, 재무 상태표 제일 위에 손익 계산서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보면 포괄 손익 계산서라 나와 있는데, 그 포괄은 나중에 제가 왜 요 말을 쓰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손익 계산서다 이래 아시고요. 아시면 되고. 자, 보세요. 현금은 자산인 위에 적어야 되겠죠. 금액을 적을 때는 반드시 뭘 적어야 된다? 예, 잔액을 적습니다. 요 잔액. 예, 얼마? 14,000원이죠. 외상 매출금 28,000원. 그죠? 자산이잖아. 그죠? 상품도 자산이죠. 6만 원. 외상 매금 부채죠. 대변에. 자본금 자본이죠. 대변에. 6만 원. 매출 이익은 수익이죠. 상품 매출 이익이다. 그죠? 5천 원. 손실은 비용이죠. 상품 매출 손실 2천 원. 그리고 뭐가 있죠? 보험료 1천 원 있습니다. 끝났죠? 자, 보세요.
비용 합계가 3,000원이고 수익은 5,000원입니다. 그러면 2,000원이 이익이 많잖아. 그죠? 그럼 여기 뭐가 생겨? 2,000원. 항상 잔고 마감은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모자란 쪽에 적어줘야 같아지잖아. 그죠? 보충해줘야.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이익이라 해라죠. 순수한 이익이다. 원래, 무슨 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죠? 합계 얼마? 5,000원입니다. 5,000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단기 순이익 5,000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도 이거 다음 얼마죠? 10만 2천 원이네. 이건 얼마? 10만 원이죠. 그럼 이쪽에 2천 원 모자라잖아. 그죠? 2천 원 적어주고 여기 뭐죠? 당기 순이 합계 이렇게 합계 얼마? 10만 2천 원이죠. 네. 자, 그럼 이제 검정합니다. 검정. 우리 복식부기는 자기 검정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자기 검증 기능이죠. 그죠? 얘도 보세요. 요 이익과 요 이익 같잖아. 이게 또 자기 검증 기능이랍니다.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재무 상태표 이익과 손해가 항상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익, 금년 이익이 얼마? 2천 원이 생겼죠. 그 이익이 2천 원이다? 뭐 2천만 원이다? 또는 2억이다? 그죠? 이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세? 법인세 납부. 기업 법인세나 보통 몇 프로 될까요? 평균 그냥 간단하게 아세요. 그냥 20% 정도 됩니다. 20%. 그 금년에 우리 기업이 1억 벌였다. 그러면 2천만 원 세금 내야 됩니다. 아시죠? 한 20% 정도 된다 생각하세요. 그 뭐 초과하는 거는 또 곱하기 몇 프로 되냐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20%다. 그럼 개인은 무슨 세 내죠? 소득세 내야 됩니다. 소득세. 자, 보세요.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기업이. 그죠? 평균 20%다 생각하시면 돼요. 20%. 예. 약간 차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근데 소득 우리가 개인이 내는 건 소득세잖아. 그죠? 얼마냐? 요거는 6에서 42%입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7단계 있으면 7단계, 7단계. 금액에 따라 가죠. 아시겠죠? 예, 천만 원 이하는 6%부터 해 가지고 뭐 이래 15% 이래 해가 이게 나옵니다. 7단계죠. 그럼 법인세 내는 게 우리가 이제 개인이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이런 게 있죠. 아, 개인으로서 세금 내는 게 유리한지 내가 법인을 등록해가 법인 등기하에 세금 내는 게 유리한지 그거는 수익금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수익이 많으면은 이거보다 세금이 더 크잖아. 그죠? 수익이 적으면은 이거보다 적잖아. 어느 게 유리한지는 그때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법인이 내는 거는 평균 20%고 개인이 내는 거는 아, 요리 내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원리는 아시겠잖아. 그죠? 이게 흐름이죠. 자, 이제 나머지 마지막 한번 보세요. 51쪽을 보십니다. 51페이지. 예, 장부가 나오죠. 그죠? 장부. 예, 우리가 이제 장부라 일합니다. 장부는 요거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를 가장 중요한 장부를 해서 주요부라 일합니다. 붕괴장과 원장을 주요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보조하는 장부 우리가 보조부라 이랍니다. 보조장부. 예. 이 보조장부에는 또 이렇게 구분하죠. 그죠?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51쪽에 보시면은 보조기입장이 나오죠. 그죠? 아래 보조원장도 나오고 그 보조 기입장 보면은 뭐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소현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받으름 기입장, 지금계 등등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상품 재고장,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뭐 주주 원장, 뭐 원장 나오죠. 주로 원장 나오는 거는 요 원장을 보조한다 보시면 돼요.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를 보조원장이라 하는구나.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붕괴장을 보조하는 뭐라 한다? 붕괴기입, 보조기입장이라 이래 보시면 돼요. 아, 이런 장부 종류가 이래 나온다. 그죠? 이 장부의 종류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예, 옛날에 우리가 벌써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이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은 24회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24회. 그죠? 2021년도. 24회 대비 이제 주택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그동안 23회를 했잖아요. 23, 그러면 23년이 지난 게 아니고 과거에는 시험이 2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말씀드렸지만 아실 겁니다만은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경연제로. 그 해수로는 이게 30년이 넘죠. 우리 주택관리제도가 생긴 지가 30년 넘었습니다. 90년도에. 90년도죠, 아마. 예. 그때 생겼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예, 24회입니다. 예, 24회인데, 이 처음에, 옛날에, 처음에 나올 때, 그때는 이제 한두 번 나왔어요, 시험에. 최근에, 최근 한 10년 동안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본은, 아, 이런 게 보조 기입장이구나. 이게 보조 원장 종류 정도, 아, 이런 게구나 정도 아시고, 요게 역할은 뭐냐? 이 원장을 보조한다, 그죠? 이 분계장을 보조하는 장부라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회사에 뭐 다들 이제 경험이 많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부들이 많이 꼽혀 있습니다. 그죠? 뭐, 원장, 뭐, 전표 또는 원장, 분계장, 원장 있고, 다음에 보조부 초 있죠. 예, 장부에 기록하고, 뭐, 상품 들어오고 나오면 상품 출납, 수불부. 그죠? 뭐, 수불부를 하고, 우리는 이제 이론상에는 상품 제보장 일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장, 매출장, 거래처분,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작성하고 일합니다만은, 아무튼 장부를 이렇게 구분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특수 분계장이 있습니다. 그죠? 특수 분계장은 어떤 말하면 기업별로, 우리 기업은 좀 특수하게 거래가 많다. 우리 기업은 특수하게 외상거래가 많다. 뭐 이러면은 그 란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기업 특수성에 따라서. 란을 따로 하나 만들어준 걸 우리가 뭐라 하냐. 특수 분계장이랍니다. 요 보조 기입장에다가 그 란을 따로 하나 만들어준 걸 뭐라 한다. 특수 분계장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렇다고 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52쪽을 한번 보세요. 그 52쪽에 보시면은 장부 기입상 유의사항, 이거는 창고입니다. 창고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아래 52쪽을 보시면은 전표제도가 나와 있죠. 그죠? 전표,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전표제도를 하는 거는 이제 입금, 출금, 대체라고 그랬습니다. 입금, 출금, 대체인데, 그거 보시면은 전표의 특징이 있죠. 분과별로, 과별로 따로따로 할 수 있죠. 뭐 어차피 이제 전표는 그 기표자가 따로따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입금 현금이 들어올 때마다 기입하지 않고 입금 전표를 묶어다 보면 여러 건 모아버리죠. 입금 전표 이만큼 모아버리고 출금표 모아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현금 장부를 갖다가 하나 나면 열 개 할 걸 갖다가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정기 횟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장부가 간소화될 수 있다, 그죠? 간소화 아시겠죠? 또 거기다 기표를 하죠. 요즘 뭐 도장 아니고 뭐 사인 많이 합니다. 아, 누가 그 전표를 작성했는지 알 수가 있죠.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다. 근데 요 전표제에 대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 좋은 점이 많죠. 좋은 점이 많은데 단점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하나 작성 한장한장 건별로 하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양이. 이 전표를 우리가 법정 보관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그럼 5년간 보관해야 되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그 보관이 어렵다, 곤란하다. 이게 하나 단점입니다. 예. 그 아래 전표는 입금, 출금, 대체입니다, 그죠? 그 여기다가 이제 매입 전표와 매출 전표 요걸 하면은 다섯 개 되죠. 5전표제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표 제도, 그죠? 까지. 자, 한번 보세요. 다시 이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거래가 발생됐다, 그죠? 거래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하는 걸, 요거는 장부에 기장하는 거, 장부 기장 안 하는 거, 말 바꾸면은 붕괴하는 거, 붕괴 안 하는 거, 그죠? 요런 거는 모두 붕괴를 하지만은 요런 거는 붕괴 안 한다, 그죠? 요거는 종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요럴 때 차익금만 지급했으면은 교환거래, 이자만 지급했으면은 손익거래, 동시에 지급한 거는 혼합거래다. 아셨죠? 그 다음에 거래 요 8요소.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시작. 차변 요소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개변 한번 해볼까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자, 차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개변 시작.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붕괴를 하기 위해서는 요걸 아셔야 되잖아요. 요거 말하면 붕괴할 수 있죠. 그죠? 아, 요 붕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붕괴.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뭐, 붕괴하라. 이런 걸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가장 말하면은 기본이 붕괴입니다. 여러분들,
계산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학에서, 예, 이거는 뭐 수학의 산수죠, 그죠? 뭐 483 곱하기 뭐 795다 이런 거. 이거 할 때 7, 4, 28, 9구단 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9구단 막 암기했잖아,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회계의 모든 기본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붕괴. 시험은 별로 안 나옵니다. 많아. 그렇지만 기본 원리가 여기서 시작한다 하니까 시작하니까 이건 아셔야 되겠죠, 그죠? 필수적으로. 이 붕괴를 기반장으로 뭐라 부르고? 붕괴장이라 하고, 요 붕괴장 대신 쓰는 게 뭐죠? 전표죠. 전표. 요 붕괴장을 가지고 원장에 옮기는 절차를 뭐라 하고? 전기라 부르고, 전표 종류에는 입금, 출금, 대체가 있는데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별로 구분한다, 그죠? 입금 전표는 빨간색, 출금 전표는 파란색, 대체 전표는 검은색이다. 그죠? 요 두 가지를 우리는 무슨 장부? 주의 장부라 부른다. 이걸 보조하는 장부가 있다, 그죠? 요 보조부에는 또 뭐가 있고?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이 있는데, 요 보조기입장은 붕괴장을 보조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보조원장이라는 거는 총기장 원장을 보조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건 현금 출납장, 당좌이금 출납장, 현금 당좌이금 출납장, 소행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받으름 기입장, 지급금 기입장 등등 있고, 여기에는 상품 재고장, 매수처 원장, 매입처 원장, 주주 원장, 고정성 대장 뭐 등등 이런 게 보조 원장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시산표 작성하는 목적이 뭐다? 원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는 거. 이게 시산표, 요걸 가지고 확인한다, 그죠? 마지막 요거. 요 시산표는 우리가 검증, 그동안 했던 걸 검증하는데, 요 합계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죠? 요게 항상 일치되어야 된다. 요걸 가지고 확인합니다. 아시겠죠? 요걸 확인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2단계가, 여기서부터 이제 2단계. 2단계를 무슨 단계를 하냐? 우리가 결산이라 이런 결산 단계. 여기서부터 결산이라며, 결산. 예. 결산. 그래서 그 교재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53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결산 나오죠, 그죠? 결산.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결산 단계.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